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장항동에 있는 짬뽕집 교동짬뽕에 방문했습니다. 교동짬뽕은 라페스타 B동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상가주차장을 이용합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짬뽕,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로 간단합니다. 짬뽕을 주문합니다. 셀프 코너에는 양파와 단무지, 춘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치마와 앞접시, 가위, 국자, 물티슈도 셀프 코너에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고춧가루, 식초, 간장이 있습니다. 단무지, 양파, 춘장입니다. 교동짬뽕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면을 뽑고 조리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문입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고 짬뽕이 나왔습니다. 짬뽕의 색이 테이블만큼 진한 붉은색입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금방 뽑은 면이라고 합니다. 숟가락으로 건더기를 들어봅니다. 고기와 오징어 등 건더기가 보입니다.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면을 앞접시에 덜어먹습니다. 면을 한입 가득 입에 넣고 씹어줍니다. 단무지입니다. 면을 다시 덜어먹습니다. 면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양파입니다. 면을 앞접시에 덜어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면을 다시 덜어먹습니다. 면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건더기와 국물을 먹기 위해 공깃밥을 주문합니다. 공깃밥은 미리 담아져 있고 따뜻하게 나옵니다. 밥을 국물에 잘 말아줍니다. 잘 말아진 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건더기와 함께 밥을 떠먹습니다. 얼큰한 국물과 밥이 잘 어울립니다. 단무지입니다. 진한 짬뽕 국물에 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불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배추와 함께 떠먹습니다. 양파와 함께 떠먹습니다. 오징어와 함께 떠먹습니다. 건더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양파와 함께 떠먹습니다. 양파와 함께 떠먹습니다. 건더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양파입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 갑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양파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짬뽕 국물을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국물을 마시니 남은 밥이 잘 보입니다. 그릇을 기울여 밥을 떠먹습니다. 남은 밥까지 싹싹 긁어 떠먹습니다. 남은 국물까지 마무리해줍니다. 단무지입니다. 양파입니다. 교동짬뽕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교동짬뽕은 걸쭉하고 진한 국물이 인상적인 짬뽕 전문점입니다. 국물이 약간 얼큰해서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분은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물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면을 먹고 나서 밥을 말아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큰한 불맛 짬뽕을 좋아한다면 방문할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